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도계 분쟁과 관련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거에 해당 매립지를 평택당으로 인정한 정부의 결정에 위헌 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충남 지역 사회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다음 대법원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했다며 이연희 서산시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이 의장은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성군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성읍 오감지구에 들어설 청사 신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20년 넘게 관할권 논쟁을 벌여왔던 당진 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김단비 기자, 최종 판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16일 열린 평택 당진항 매립지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각하는 헌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무승부 판결인데요. 헌재는 과거에 해당 매립지를 평택당으로 인정한 정부의 결정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문제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눴던 관할권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유로 과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준을 서해대교로 바꾸면서 불거졌는데요. 북쪽 일부만 당진으로 남겨놓고 매립지 71%를 평택 관할로 결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당진시는 정부 결정이 헌법상 자치 권한을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당진시장을 비롯해서 시민들도 현장에서 판결을 지켜봤다고 들었는데요. 선고가 나온 뒤에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는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해 4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오후 2시 5분쯤 각하 판결이 나오자 법정 밖에서는 탄식이 이어졌는데요. 돈처럼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초 인용 판결이 나오면 충남도와 당진시가 평택시로 귀속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진시는 땅을 되찾게 되면 지방세와 교부세를 비롯한 세수 확보와 매립지에 위치한 기업들로 인한 고용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해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되는데요.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현장 검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와 당진시는 법률 자문 등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판결 직후 있었던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충남도지사로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최고 심판기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률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온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도가 전념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 대법원 소송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앞으로 남은 후속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서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규 당진당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공동위원장 박영규입니다. 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각하 판결이 내려졌는데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은 뭐 사실 세 가지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인용 결정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요. 대법원 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투쟁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이 관할권 회복을 위해서 시민대책위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촛불 집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촛불 집회는 약 한 1800일 이상 했고요. 헌법재판소는 한 1400일 정도 올라가서 이런 피켓 시위를 계속 하다가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잠정 중단하고 있고요. 대법원도 지금 올라가서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좀 완화되면 바로 올라가서 다시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네, 이제 면밀히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그 판결문을 지금 검토를 하고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좀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충남도나 당진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를 해서 끝까지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을 도와주는 입장이고 또 우리 당진이나 충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 대책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과 당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대법원의 판결이 올 연말 안에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8, 9월쯤에 현장 검증이 있을 거고요. 연말 안에 그걸 종합해서 판결할 건데 제가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도에 자기들이 판결해놓은 독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대법원 우리 심판을 대비하는 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촛불 집회도 계속해서 제가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우리 대책위에서 그 투쟁 수위를 좀 조절을 해가면서 끝까지 이 판결이 날 때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도민과 당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규 당진당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이 청사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충남연구원 윤황 원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짧게나마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충남연구원은 현재 청사 이전 및 공간 혁신에 대해 연구환경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공간혁신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자료에는 현재 청사 이전을 포함해 공간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장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내포 등 타지역으로의 이전과 공주 잔류 및 신증축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장과 TF팀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내 구성원 및 충남도, 도의회, 시군 등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연수원길에 있는 충남연구원을 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역량 있는 연구원들이 정주 여건 등을 이유로 타 기관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종시 출범으로 땅과 인구, 경제를 내어줘 현재는 10만 명 선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공주시의 입장에서는 청천 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성군이 다음 주부터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합니다. 군은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가 우려돼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경로당 37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배치하고 경로당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배부해 감염병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로당 이용 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로 제한되고 식사와 프로그램 운영도 전면 금지됩니다. 충남에서 현재까지 38명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겨 형사 입건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해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한 20대 A씨 등 37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업소 문을 연 유흥주점 업주 한 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며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군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위원 50명은 군청 대강당에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분야별 전문가와 군의원, 읍면 대표,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군과 소통하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앞서 신청사 건립 TF팀을 구성한 홍성군은 다음 달 초 투자 심사를 충남도에 의뢰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여름철 도로변으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칡덩굴 제거에 나섰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고 비가 자주 내려 칡덩굴이 빠르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로수가 피해를 입고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군은 280km에 이르는 도로에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해 7월까지 제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성군에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기계 정비 여건이 취약한 마을을 직접 찾아 올바른 사용법과 정비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경운기와 예초기 등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36개 마을에서 400건을 수리했습니다. 예산군 바르게 살기 삽교위원회가 사랑의 들깨 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회원 30여 명이 삽교읍 목리일원에 빈 농경지를 빌려 약 4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깨를 심었는데요. 들깨 경작으로 들어온 수입금은 향후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쓰일 예정입니다. 장마철 잦은 비로 구기자 탄저병 발생이 우려되면서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탄저병에 걸리면 구기자 열매에 흑갈색 반점이 생기고 심할 경우 검게 변합니다. 예방을 위해 개화기 때부터 등록된 약재를 살포하고 저항성이 생기므로 다른 약재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연희 서산시 의장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연희 의장은 의장 선거 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에게 선거와 관련한 소명을 받았다며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소속 의원의 소명 내용을 토대로 제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